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이 남자의 사진은요, 미국의 유명 톱모델이 아니라 머그샷. 즉 경찰이 범죄자 얼굴을 기록용으로 찍은 그 머그샷인데요. 아니 가끔 가다가 되게 유명인들이 어이없이 체포돼가지고 머그샷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흉한 네. 머그샷들이 나오죠. 아니, 맞아요.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로봇 다우니 주니어. 그렇죠. 로다주가. 로다주가 옛날에 사고 많이 쳤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샷 찍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진 속의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 지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톡턴에서 소총, 실탄 등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죄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의 머그샷이 올라오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0만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모델 유망주들이 소속돼 있는 한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구제해주겠어. 우리 매니지먼트와 계약합시다. 이렇게 감옥에 있던 제레미에게 모델을 제안. 본인은 손해볼 거 없잖아. 없죠. 그렇죠. 네. 한편 제레미의 모델 계약을 그 누구보다 기뻐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멜리사 믹스. 간호사인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자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게 일과 가사 그리고 두 아들을 더 살뜰히 챙겼고요. 또 매주 남편 제레미를 찾아가서 옷바라지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 이렇게 성실한 아내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아내가 너무 착한데. 자 그리고 제레미는요 2016년에 출소하자마자 명품 브랜드의 모델 또 쇼에도 오르며 신예 모델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몸봐.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난 모델이네. 그런데 거봐 이 가족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도 해외 스케줄이 있어. 그리고 일하는데 전화 좀 하지 마라, 어? 잦은 해외 일정을 핑계로 가족에게 무관심해진 남편, 아내 멜리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익명으로 그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아, 그 사진은 남편 제레미가 낯선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에라, 에이, 나쁜 놈아. 아유, 진짜 저 천에 목숨 넘져. 아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알고 보니 제레미는 가족을 배신하고 영국의 유명 스파 브랜드의 상속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현재 조강지처였던 멜리사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이혼 소송 중에 뱃속에 아이를 유산했다고. 아유, 천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사람. 다시 좀 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신으로 얻은 행복 단언컨대. 곧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8위 공개합니다. 드론으로 뭐뭐 잡은 남자. 자, 2016년 미국의 한 유명 너튜버가 올린 한 영상. 자, 무려 1,4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상 시작부터 막장 오브 막장 그 자체. And recently I found out that my wife's been cheating on me. Oh. Yeah, I caught her meeting a guy only a few blocks from my home.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8년째를 맡고 있는 존과 도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부쩍 수상함을 느낀 존. 갑자기 야근을 한다며 밤늦게 들어오거나 휴일마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자, 결국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 드론으로요? 아, 드론을 띄웠군요. 야, 드론으로 네. 뭐 저기 미행시켰나요? 그 드론이 소리가 많이 큰데? 소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높이 띄운 거예요. 자, 무려 400피트, 약 122m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천천히 따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깐만! 남편이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감시하고 자기가 바람핀 거야. 아,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아내가 오나 안 오나. 그 맞지? 자, 과연 아내는 바람을 피웠을까요? 자, 아내는 회사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 차가 아내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차에 다가가서 운전석 안에 고개를 쓱 들입니다. 아이고. 길 물어봤겠어요? 길을 물었는데 누가 머리를 넣어? 결국 드론 카메라로 아내 불륜을 확인한 남편 존은
근데 이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아내 불륜이나 뭐 잡으려고 드론을 쏜 거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네요. 그죠? 예.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이번에 17입니다. 아내의 미친 사랑, 막장 사랑.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 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에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치는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을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아이고. 얼마나 또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뭐야?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에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6위 공개합니다. 현실판 킹즈맨, 시크릿 막장.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어?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아,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골인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어?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꼬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크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야.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린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아,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4위 공개합니다. 반쪽 사랑을 선택한 두 남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세 동료.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A씨. 그리고 싱글남 실베스터 음웬드와와 엘리아 키마니.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싱글남 실베스터와 엘리아가 여직원 A씨에게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에게 온갖 애정을 쏟는 두 남자를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네가 포기해! 그렇게 이 용광로 같은 두 남자의 사랑은 무려 4년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보통 삼각관계는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택 안 당한 남자는 뭐 슬프지만 네. 잠시 슬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문제는 이 삼각관계 주인공인 A씨가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대 51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어떻게? 어렵다. 선택 불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의 사랑과 전쟁 같은 사이를 옆에서 쭉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울 때마다 중재했던 아드하라 압둘라만 경찰. 그런데 이 압둘라만 경찰이 싸움을 종결시킬 막장급 솔로몬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아이고, 계속 싸우지 말고 그냥 셋이 같이 살아요. 바로 셋이 같이 살라고 한 거죠. 하지만 미친 사랑에 눈이 먼 세 사람은 따가운 눈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두 남편은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막장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법, 무조건 2분의 1로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도 무조건 딱 반으로 나눠서 부담하고요. 게다가 새 자녀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똑같이 양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3위로 옵니다. 영국 남부 웨스트 서식스주 랜싱에 살던 16살 케인 매닝. 아빠 마크가 며칠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로 집에도 오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케인과 여동생은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어디에서도 아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은 집세도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까지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아빠 아직도 연락 안 되는 거지? 연락 올 때까지 아저씨랑 지내자. 아저씨도 아빠한테 계속 연락해볼게. 아빠의 절친이었던 콜린 게일이 친구의 실종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동부 브라이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남매가 콜린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산 지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콜린,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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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체포해요? 아니, 보살펴 준 사람을 왜 갑자기 체포해요? 수사 결과 케인 매닝 남매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콜린 게일. 친구 마크에게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4년 4월 신랑이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콜린은 그만 친구인 마크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약 32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덤불 사이에 유기했는데요.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죠. 네.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콜린의 아내였습니다. 에헤?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가 죄책감 끝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아유, 양심적인 사람이네. 한편 아빠 대신 아빠 친구에게 무려 2년 넘게 의지하던 아이들은 콜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트라우마야. 라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12위 공개입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 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9남매, 와, 네, 대단하다. 금슬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 씨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 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의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 술 더 뜹니다.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와.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당장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불임입니다. 야.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먹시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언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